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군기입니다. 이번에도 경찰입니다. 이번에도 압수수색입니다.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충북경찰청 등 관계기관 5곳에 대해서 동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사건만 터지면 경찰 탓을 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지만 대통령실은 못마땅하다는 반응입니다.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찰 잘못이 큽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호우 피해와 참사, 경찰만의 잘못일까요? 재난 상황에 움직이지 않는 공직사회, 어디가 문제인지 무엇 때문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 오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는 날이죠.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밌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양문석 언론학 박사, 박진영 민주진영 박진영. 죄송합니다. 네. 민주진영 박진영이라는 제가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채널이죠? 네. 예. 그러면 민주진영 박진영이 유튜브 제목입니까? 예, 제목입니다. 유튜브 예. 채널 제목. 네네네. 네. 대표입니까? 네네. 네. 민주진영 박진영 대표. 아,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유튜브 잘 됩니까? 네. 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급속도로. 제가 달고 나온 것은 예. 스픽스 구독자들이 제일 안 겹쳐요. 무슨 얘기죠? 스픽스 구독자들이 별로 제 유튜브를 많이 안 보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달고 나왔습니다. 민주진영 박진영 예, 많이 하겠습니다. 네. 구독하고 네. 예.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서종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속에 스픽스 구독자가 4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5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스픽스가 5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이벤트인지 오늘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요. 50만 구독자 달성 날짜 예측하기, 날짜 알아맞추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픽스 구독자 50만 언제 달성할 것인지 예상을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스픽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맨 오른쪽에 커뮤니티란이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응모를 해 주십시오.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오후 6시부터 올리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 21분을 선정을 해서 방금 전에 광고 나갔죠. 대상 한 분께 베트남 여행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아까 얼마짜리였죠? 광고가 한 300만 원 했나요? 하여튼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날짜를 맞추신 20명에게는 광화문 살롱 아주 맛있는 빵입니다. 아주 풍성하게 세트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등은 어떻게 뽑느냐고요? 오늘 오후 6시부터 날짜를 알아맞추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당첨이 되신 분들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49만 명대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49만 명 될 때 하시면 그만큼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맨 먼저 맞추신 분이 1등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맞추신 분들께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지금 마키아벨리 하고 있죠? 네. 마키아벨리도 이제 함께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널리 알려주셔가지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박사 보시죠. 빡친당도 지금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언제쯤 50만 명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도 한 2주는 걸려야 하는데. 2주. 예. 그러니까 여름 휴가가 끝나는 시점 예.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8.15 이전에는 마무리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번 응모해 보십시오. 참고로 여러분들 맞추시는데 도움이 되게끔요. 스픽스 구독자 40만 명이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1만 명은 7월 9일, 8일 걸렸네요. 그랬다가 이틀 만에 42만 명이 됐습니다. 주말에 확 늘어났어요. 그랬다가 43만 명은 17일, 그리고 43만 명 나흘 걸렸다가 21일, 44만 명, 또 사흘 만에 45만 명. 상당히 이렇게 빠르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추세도 좀 참고하셔서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비한 이벤트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또 우리 스픽스를 위해서 그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특히 글래머 선크림 세트 2 플러스 2 구입하시면 선풍기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사주십시오. 야, 댓글 진짜 재밌네요. 네. 서변만 빼고 사랑합니다. 서변만 빼고 사랑합니다. 네. 왜 또 서변을 아침부터 건드십니까? 예. 이은주님, 스픽스 구독자 45만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저머리 때의 엄청난 기세로 50만까지 한 달음에 쭉 내달립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써니님, 와 45만 명, 드디어 곧 50만 명. 시간 문제네요. 오늘도 꾸벅꾸벅 와락와락입니다. 은주 반장 이하 모든 정어리 때가 고래 때가 될 때까지 굿고. 강동찬님, 멀지 않아 스픽스가 민주진영 방송 1위를 달성하겠네요. 추세가 대단합니다. 둥두둥님, 김유정 의원님 항상 먼저 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모습 너무 멋지십니다. 칭찬해 주셨는데. 그래요, 우리 김유정 의원 항상 1등으로 오시고 또 오시면 댓글에 인사 남겨주시고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 근데 이제 그 구독자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진짜 자존심이 상하는 게 던던 양수석 TV가 장재원한테 도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이 친윤의 핵심 장재원이 14만 명인데 던던 양수석 TV가 아직까지 10만을 못 넘겨서 그 깔딱고개에서 지금 깔딱깔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픽스하고 안 겹친다라는 민주진영 박진영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처럼 던던 양문석 TV도 많이 안 겹치거든요. 스픽스 던던 양문석 10만 가까이 갔으면 많이 늘었네요. 9만 5천 한 뭐 3,400 정도 되는데 얼마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뭐 1,000명 넘기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스픽스보다는 제가 잘 나갔습니다, 한때. 아, 그러셨나요? 예, 그리고 예. 스픽스보다 훨씬 앞서가다가 지금 스픽스한테 이제 그 잡혔는데, 스픽스한테 잡히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장재원보다 못하면 진짜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양문석이? 예. 뭐,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짚어볼 텐데요. 검찰이 충북경찰청 그리고 또 청주시 충북도 행복청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 쪽에 책임을 많이 물었죠. 이번에도 이제 경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으니까 경찰이 상당히 좀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날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그쪽을 관할하는 지구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걸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JTBC가 보도했던 내용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7시 14분 비가 쏟아지고 침수 신고받은 경찰차는 출발합니다. 8분 뒤 현장에 도착해 신고 주민을 만납니다. 저지대에 차가 잠겼다는 설명을 듣고 차량을 통제합니다. 오전 7시 30분 도로 침수 신고가 들어온 곳에 도착합니다. 승용 차량이 지나가기 위험한 상황이라 차량을 돌리도록 통제합니다. 오전 7시 41분 한 교차로에서 경찰관 둘은 잠시 의논합니다. 교차로를 통제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역주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한 명을 남겨놓고 다른 직원 혼자 출동합니다. 오전 7시 56분,
순찰차는 궁평 1 지하차도를 지나갑니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여기저기 신고는 늘어납니다. 오전 8시 3분 교통통제하던 경찰관을 다시 태웁니다. 궁평 1 지하차도를 통과해 다시 이동합니다. 다른 교차로에 도착해 교통통제에 나섭니다. 한 명이 빠지는 상황이라 순찰차는 다른 비상근무 경찰관을 태웁니다. 오전 8시 25분 아동복지시설이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이동합니다. 오전 8시 40분 경찰관은 고립된 마을 주민이 있는지 수색하기 위해 오갑니다. 이러는 사이 궁평 2 지하차도는 물에 잠겼습니다. 8시 56분 태블릿 PC로 들어온 신고를 보기 위해 잠깐 순찰차를 멈춥니다. 사고 장소로 달립니다. 오전 9시 2분 도착한 현장은 이미 물이 가득 찼습니다. 자, 충북경찰청이 저렇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것은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요, 김유정 의원 열심히 돌아다녔네요. 예.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그 사고 현장에 대한 통제 할 수가 없었죠. 거기를 안 갔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은 15일 당일날 아침 7시 2분, 7시 58분 112 두 차례 신고가 있었는데, 세 명이서 경찰차 한 대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름 최선을 다했고, 그런데 또 태블릿 PC에 오류도 있었다. 먼저 들어온, 그러니까 여러 차례 신고가 겹치다 보니까 누락된 신고도 있었고, 그래서 셋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모든 책임이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쳐야 될 이 재난에 대한 책임이 현장 경찰에게만 다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전가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 이제 이런 취지로 크게 이제 저항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인 시위도 지금 번갈아서 하겠다. 이건 좀 너무한다. 이태원 참사에 이어서 어떻게 이 모든 책임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일부 하위직 경찰, 그것도 수뇌부는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가하는 거는 꼬리 자르기여도 너무 심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국가적 참사 앞에서 대통령의 태도는 특히 과거의 검찰과 경찰의 어떤 수직적인 이런 상하관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찰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어떤 그 책임 전가, 그게 과거에 계속되어 오던 검찰 본능에서 비롯된 대통령의 어떤 굳어진 사고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찰이 열심히 돌아다니기는 했는데 정작 사고 현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경찰 잘못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느냐, 공직사회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따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부터 그쪽에 행복도시 건설청의 감리단장이 얼마나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그러면서 긴박하게 신고를 했습니까?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동평 지하차도요? 예예예.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거든요. 또 오신 것도 그렇고, 예, 중청 지하차도 그 차량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긴급신고 111입니다. 유천교 있는 데인데요. 국도 36호선. 그게 제 방이 저 물이 넘치기 시작했거든요. 유천교 있는데요. 아까 짚어주신 거예요? 중청 교차로 그쪽하고 중청 지하차도 또 물에 잠길 수 있어가지고 차량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평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거든요. 중평 지하차도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중평 지하차도도 하단 통제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경찰이 현장을 제대로 못 간 거죠. 서종욱 변호사, 경찰 잘못이 크지요? 물론 이제 그 대다수 경찰이요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이게 그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근데 이태원 참사 때도요, 그때 그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그때 왜 이임재 서장이 도착 시간이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때 왜 정보 보고 서류를 폐기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구속된 경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도요
정말 이게 그 경찰이 고생한 건 알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출동을 안 하고 이게 다른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이런 게 보고했다 이런 게 의혹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모든 걸 투명하게 해놓고 이게 그 잘잘못을 따져봐야 되는데 서류를 은폐하거나 또 이렇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런 거는 이게 문제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신상 필벌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정말 이게 고생하신 경찰을 억울하게 처벌해서도 안 되고 또 이게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저는 경찰만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러게 경찰 포함해서 모든 자치단체나 기관까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저는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은 엄중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은 왜 우리만 그러냐라는 그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물론 이게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다 보니 뭐 경찰이 그런 하소연도 저는 이제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오늘 뭐 이상민 장관 탄핵도 2시에 놓지만 항상 이게 보면 높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밑에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다 덤터기로 쓰니까 이런 항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고위층 책임까지 음악이 같이 물어야죠.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선고 있잖아요. 예.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저는 탄핵이 기각될 걸로 봐요. 왜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탄핵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는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만 이게 탄핵은 법적 책임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범죄에 준할 정도로 위법할 때만 탄핵하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는 이게 기각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상민 장관이 면책이 되는 건 아니라 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서정욱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할 때도 헌재가 기각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헌재가 기각할 걸로 예상한 게 아니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 기각이 돼야 된다. 예. 헌재는 이게 탄핵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에 반대를 했죠. 그때 그러면 무능한 게 탄핵 사유는 아니잖아요. 예상은 인용. 인용. 제 개인적인 생각만 반대. 기각. 예.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상민 장관은 예상도 기각, 개인 생각도 기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좀 예. 다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결과를 봅시다. 예. 양문석 박사님 왜 웃으세요? 방송 너무 재밌게 진행하셨어요. 서정욱 변호사가 먼지를 지었다고 저렇게 서정욱 변호사 저렇게 갈구고 계속 앉아 계세요. 뭐 서정욱 변호사가 평소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한 번씩 저런 그런 갈굼을 당해도 싸다는 생각은 하지 마. 아까 둥두둥님이 그런 글 치셨어요. 그럴 줄 알면서도 계속 나와주시는 서정욱 변호사 감사합니다. 인품이 좋으신가요? 예. 그런데 양문석 박사 보시기에 경찰의 항변 예. 어떻습니까? 일리가 좀 있습니까? 항변 일리가 있죠. 맨날 그 꼬리 자르기 그리고 꼬리의 모든 책임을 그 지우는 그 대가리 이제 이 문제거든요. 꼬리와 대가리의 책임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책임은 대가리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항상 그 누구 뺨을 때렸다. 그러면 그 뺨을 때린 사람 전 자체가 욕을 들어야 되는데 손바닥한테 자꾸 그 잘못했다고 손바닥을 때리고 손바닥을 기부수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이 서정욱 없으면 방송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해 준 거에 대해서 해설하는 사람이 양문석이잖아요. 신상 필벌 좋아요. 지공고와 막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홍수통제소에서 그 건강홍수통제소에서 청주시에 전화를 하고 청주시에서 그 이 충북 도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장과 충북시장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충북시장 그때 내가 간들 무슨 상황 변화가 있었겠냐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 천인공노할 그 발언들을 했습니다. 대통령 현장에서 수해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에 없었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지금 간다고 해서 비가 그치냐 뭐 상황이 바뀌냐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신상필벌과 지위고하막론이라고 하는 서변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대통령과 도지사와 시장은 그러면 누가 그 징계하고 수사하냐. 아주 습관적으로 사고만 터지면
경찰과 소방관을 압수수색하는 이 못된 버르장머리는 언제 고칠 거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왜 또 경찰만 저렇게 두들겨 패나요? 이태원 때처럼 소방서 두들겨 패죠. 소방서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국가재난관리와 소방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청과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왜 갑자기 말이 없나요? 그리고 엄한 경찰만 저렇게 두들겨 패죠? 자꾸 자신의 손발을 향해서 침을 뱉고 자신의 손발 탓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정치적으로 꼬리를 잘라버리고 하는 저 대가리들이 항상 문제다. 저는 예. 그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가 시드탑님이 이런 걸 주셨네요. 도마뱀은 대가리를 잘라야 죽지 꼬리 잘라봐야 또 자란다. 근데 박진영 교수 지금 경찰관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국무조정실이 감찰 수사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찰 결과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다라면서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조실이 직접 감찰한 것도 좀 이례적인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가장 먼저 지목한 것 이게 바로 경찰을 희생양 만들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반발이지요. 사실관계만 봐도 뭔가 경찰 내부에는 이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미호강 범람의 원인이 임시재방 붕괴 아니냐. 네. 그러면 수사를 해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잘못을 먼저 물어야지 왜 경찰을 먼저 이렇게 콕 집어서 희생양 삼기를 하느냐 이런 불만인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순서가 뒤바뀐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출동, 그다음에 현장 대응이 늦어진 것은 경찰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중무부처가 어디냐면 충북도청하고 행복청이거든요. 두고 재방을 쌓은 것도 행복청이고요. 그러면 재방 쌓는 행위 자체에서의 예상 수위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면 행복청부터 먼저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재난이라든가 이런 안전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광역시도가 또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먼저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먼저 경찰부터 수사를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린 건데요. 충북도지사가 김영환 지사라서요.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이었어요. 이렇게 경찰들은 속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든가 국토부 장관 충북지사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했다는 건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김유정 의원.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예천 산사태 현장은 가도 14명이나 희생된 오송 가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아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국가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과도 들을 수가 없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딱 콕 집어서 딱딱 물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전근대적이라고 그랬던가 뭐 그랬죠. 네. 그러니까 짚을 대목을 딱딱 짚어서 잘못을 책임을 물어야지 뭐 전체적으로 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는 돌아와서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외쳤죠. 문제 제기하면서. 그런데 그 피해당한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유감이다. 이 정도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은 전혀 실종된 국무회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없는 발언이었죠. 그러면서 공무원들 현장 나가야 된다. 현장 안 나가는 공무원들 있습니까? 어찌됐거나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다 나가서 뛰죠. 산불 예방하기 위해서도 뛰고 재해 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사실인데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가도 뭐 달라지겠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지금 그 전국 팔도에 다 물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가장 이제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국민들 너무 안타까우니까 순식간에 불어난 물 17대 침수되고 그 과정과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국민들이 다 가슴 아파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돌아와서 그런 그 망언을 했으면 내가 가도 달라질 거 없다라는 그런 망언을 했으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여기도 가셨어야죠. 예천도 가고 오송도 갔어야죠. 가서 현장도 좀 둘러보시고
내가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총리한테도 좀 질책을 하고 도지사 할 것 없이 전부 다 질책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만한 게 경찰이냐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비판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김건희 여사 양평 그 고속도로 땅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끌벅적한 상태에서 리투아니아로 떠났습니까? 그리고 가서도 또 가만히 있었나요? 명품샵 이런 것 때문에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너무 부끄러웠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데 돌아와서 이 수재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게 대통령 부인이 할 일 아닙니까? 작업복 입고 나서야죠. 팔 걷어붙이고 고무장갑 끼고 나서야죠. 우리 국민은 최소한 그게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 자숙하는 모습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기대할 거 없었나 봅니다.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죠. 핵 잠수한 대통령하고 같이 가서 부산 가서 그거 타고 보여줬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화가 나는 대목이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당신의 남편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 아내로서의 역할이 뭔가요?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고 그걸 서포트하고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부인의 역할 하려고 그때 그렇게 울면서 울먹거리면서 어깨 흔들면서 그렇게 나와서 대선 기간 동안에 사과했습니까? 정말 저는 그 대목에서 화가 나고요. 그 부인이 현장에 달려가야죠. 대통령이 그렇게 생겼으면 부인이 야당 역할도 해주고 쓴소리도 좀 해줘야죠. 왜 부인이 더 합니까? 그 부분에서 정말 저는 이 수해 참사와 관련해서 제일 화나는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번 호우 피해 인명 피해가요 사망 실종 50명이지 않습니까? 정말 상당히 큰 재난인데 아직까지 물론 이제 천재지변이지만 또 궁평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인재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50명이나 사망 실종되는 인명 피해가 났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제대로 아직 전달하지 않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이게 아직 또 수습 중에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게 수습이 정리되면 종합적으로 이게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요. 앞으로 이게 그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게 기상 이변이 심각해요. 앞으로 이게 하루에 500mm 이런 게 비들도 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미봉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 한 번에서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책임 전가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 논어예요. 공자님이 말한 논어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무 월려 월려 멀리 보는 생각 멀리 보는 눈이 없으면 필유 근우 반드시 가까운 내 근심이 있다. 이 말은 신목 원려 멀리 봐야 됩니다. 앞으로 멀리 보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이런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번에 이렇게 뭐 경찰 책임, 행복청 책임, 충북도 책임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비 더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우리가 환경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킬 건지 정말 이게 모든 국민이 전문가가 맞대고 앞으로 이게 미호광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얼마 전에 우리 역사를 보면 몇십 년 전에 여의도 있죠. 여의도하고 원효로도 걸어서 건널 정도로 얕았어요. 이걸 이게 준설 작업해서 지금 500톤 배가 다 이게 뚝섬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걸 환경 파괴 또 환경 단체들은 왜 미호광을 개발하느냐? 그 천연기념물도 있고 이러거든요. 따라서 이게 환경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정말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멀리 봐야 돼. 멀리. 앞으로 저는 근본적인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이번으로 끝날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길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어본 그런 게 몇이 놓을 거죠. 종합적으로 지금 수습 중이니까. 대통령이 왜 아무 말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끝나면 할 것 같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좀 물어봅시다. 예. 이번에 장모가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법정 구속. 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판결이라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장모가 이렇게 구속이 됐으면 그 전에 뭐 15년장 피해 준 적 없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으니까 뭐 유감 표명 같은 것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그 상권 분리 국가니까요. 일단 사법부 판결이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윤 대통령 성격에 메시지 내면 이게 판사 검사 엄청 비판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안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뭐 고소한다고 한 푼 하나 장모가 치안 이득이었고 피해만 봤다.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고소한다잖아요. 저는요. 제가 여기 판결문 50쪽을 세 번을 봤습니다. 밑줄까지 끌어가면서.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지금 예. 일단 그 부분은 상고 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신다 이거죠? 그거고. 예. 그다음에 그 장모가 10원 하나 이득 본 게 있고 오르게 50억 이상 피해만 봤다. 이게 팩트기 때문에 논평하는 자체가 저는 이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관저 부지를 선정하는데 풍수지리가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천공이 아니고 뭐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백재권 씨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 국가의 중요한 공공적인 일이잖아요. 여기에 이런 풍수지리가가 간 것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에 수도 이전할 때요. 거기에 TF가 있었거든요. 거기 풍수지리 전문가 두 분을 위촉을 했어요. 이대우 씨하고요. 또 김모 씨 두 분을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정감록과 풍수. 그러니까 노무현 때도 했으니까. 한 정도가 아니고.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점수 항목에 예. 풍수지리 배산임수가 점수 항목에 11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과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나라의 수도를 정하거나 예. 관저를 정할 때는 풍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오호. 풍수지리는 왕건의 그 도선국사가 처음 이게 풍수지를 만든 거예요. 저는 도선국사를 존경합니다. 사입이 중이라고 안 봐요. 예를 들어 개경이 수도로서 적합하다. 또는 이성계는 무학대사가 있어요. 무학대사가 조선이 경복궁은 여기 지어야 된다. 우리 왕심리라는 지명이요. 무학대사가 거기 경복궁 지으려다가 농부가 야 4km 더 가. 심리 더 가. 이래가 왕심리가 된 겁니다. 자 이런 게 궁궐 짓는데 풍수 전문가가 참여해서 자문을 들어봐야죠.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을 때 들어는 봤는데 따르진 않고 원래 그 백재곤 교수는 참모총장 관저가 좋다 풍수지리에 이랬는데 본인은 외교부 장관을 옮겼죠.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서정욱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좀 더 하다가는 쓰러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쭉 듣다가 속으로 대박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개씩 다 그 이 비평을 짧게 짧게 해줘도 돼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장모가 구속이 되고 풍수지리가가 거기 갔다고 그러고 명품 쇼핑을 했다고 그러고 양평 고속도로 장관이 백지화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대통령이 한마디를 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묻는지 하나하나 들어보고 싶었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답변이 다 준비가 돼 있네요. 언제 저하고 한 시간 인터뷰만 합시다. 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느끼면서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기 단언하건데 그 김건희에서 장모 판결문이 50쪽이거든요. 이거 이게 읽은 기자나 패널 저는 아무도 없다 봐요. 뭐 공부를 해야 제가 토론을 하죠. 아니 10원 하나 누가 피해자냐 이름하고 피해 금액을 대라면 아무도 못 대요. 누가 피해를 받느냐 얘기지. 10원 하나.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제가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판결문이나 자료를 다 백업해 봤는데 판결문도 안 보고 어떻게 토론이 됩니까. 뭐 또 판결문 보고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일찍 예. 그렇게 예단은 하지 예. 마시고 언제 예. 기회가 되면 토론 한번 지금 예. 봐야 돼요. 붙여드릴게요. 예. 자 양문석 박사님 예. 서정욱 변호사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풍수지리가가 간 것이 잘못은커녕 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 괴담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괴담이 그 주술적 성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괴담이죠. 그리고 그 일본의 그 핵 폐기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현 정부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과학이요. 과학.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 K-방역을 향해서 상당히 후지다, 중국 구구식이다. 그래서 과학방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치했던 그런 그 과학을 되게 좋아하는 그 정권입니다. 근데 그 과학은 다 어디로 가고 갑자기 무속이 과학입니까? 아 평소에 정치를 이야기할 때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쳐다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부인과 그리고 그 현 정부가 끊임없이 과학을 강조를 하다가 갑자기 무속이 들어왔어. 그러면 무속도 필요하다. 그리고 노무현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논리 일관성이나 그다음에 국정의 철학이 없다. 그리고 국정 철학이 없는데 우리 서변이 굳이 그것도 옹호하면서 서변마저 기본적인 그 철학 자체가 그 부재한 사람 아니냐, 또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을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을 1차적으로 그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장모 판결과 관련해가지고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사법부 판단에 대한 평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속, 법정 구속된 자신의 그 어머니, 자신의 장모,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평론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럴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법정 구속이 되었으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이 정도가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대통령실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겠죠. 이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대통령 성격 거칠어갖고 들어온 거 세상 다 알아요. 그리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건들건들하면서 그 조폭 이상의 그 행태들을 보이는 거 다 알아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평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 같으면 조폭들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폭들도 보스가 사고치면 그리고 보스 주변에서 사고치면 보스가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폭보다 못한 집단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종합대책과 관련해가지고 수행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인데 이번만 호들갑 떨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신림동 수해 사건, 포항 수해 사건, 이태원 참사, 계속해서 그 참담한 사건들이 터졌고, 그리고 불과 1년 전에 그러한 그 이 참담한 사건들이 그 국민들의 내리에서 잊혀지기도 전에 이번에 또 오송과 더불어서 50여 명의 사망 실종자들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어떤 대책을 내놓고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책임에 대한 그 자기 반성과 자기 사과를 내놓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갑자기 이번 사건만 갖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이 포항수해나 신림동수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뭐를 했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사건만 톡 끊어서 그 호들갑 떠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사가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없었고 이때까지 윤석열이 했던 사과는 개사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출제자의 의도, 앵커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사입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풍수지리에 의존한다. 이 자체를 어떻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서종욱 변호사 의견에 100%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그러면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총공도 볼 수 있고 백제군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왜 얘기를 안 했을까? 그건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내 감추다가 이제 와서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다른 수염난 사람 이 사람이다 라고 지금 갖다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서종욱 변호사 같이 극우 보수 패널들은 그거 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문제를 삼으니까 국민의힘의 김병민 최고위원은 주술 프레임을 씌우려는 발악 세력의 가짜뉴스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천공이 아니잖아요. 천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사과는 없습니다. 백재권 씨는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가서 여기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조언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공간이 좋다는 조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재권 씨가 한국사이버대학교 한국 외대 사이버대학교의 겸임 교수 등을 하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상황들이 보건데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 정도의 수준에서 그 자문마저도 못할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민주당이 이 논쟁을 다른 방식 무속 논란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진영 박진영 대표. 네, 이런 것 같아요. 너네들이 천공이라고 했지 않냐. 네, 네. 천공 아니고 백재권이다. 너네들 잘못한 거다.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 참모총장 공간 보러 갔는데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갔지 않냐. 그러니까 그 무속을 안 따른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벌거벗은 임금님만 문제가 아니고요. 임금님이 벌거벗지 않았다고 옆에서 거짓말하는 간신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왜 백제고 씨가 갖는 걸 왜 숨겼어요? 떳떳하게 이야기하죠. 자, 그 부분에서 또 천공하고 백제고 씨는 또 뭐가 다른가요? 천공 유튜브 한번 가보세요. 이분도 풍수지리 합니다. 풍수지리, 사주, 명리, 관상 다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분이다. 천공이나 백제고 씨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 이전할 때 풍수지리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때는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풍수지리의 일부 의견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공개적으로 들었으면 이런 이야기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숨어서 들어가고 국가안보지역에 몰래 그것도 국회의원과 청와대 경호처장이 따라가는 그런 일을 범합니까? 민간인이 국가안보지역에 들어가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책사업을 할 때 풍수지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자문으로서 중요한 것이고요. 중요한 결정들은 이것의 효용성이 있는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애초에 이야기했던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 용산에 들어갈 처음에 청와대 옮기는 이유가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옮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어디였습니까? 처음에 광화문이라고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용산 분부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예 보이질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풍수지리 보는 사람을 데리고 몰래 들어갔던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선시대 이야기까지 막 끄집어내는데 조선시대에도 나중에 보면은 정도전이 물류, 유통, 그다음에 방어 이런 과학적 근거를 해서 현재 경복궁 자리에 궁궐을 짓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되고요. 조선시대보다도 못한 행동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유정 의원, 토론을 이렇게 할 때도 상대방 토론을 이렇게 제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한 방법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상대방 기가 질리게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것도 토론의 방법이겠다. 예. 아니 누가 봐도 지금 이 문명사회에서 대통령 관저라고 하는 중요 시설을 정하는데 풍수지리가 같다. 그거를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서종욱 변호사는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주 기가 딱 막혀서 순간 기절할 뻔했는데 서종욱 변호사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박진영 우리 그 대표님이 공개적으로 노무현 했다고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풍수지리를 반영했다고. 근데 이번에도 저는 아예 비밀은 아니에요. 자문위원으로 위촉은 된 거예요. 그냥 알릴 필요 없으니까 들어간 건데 그럼 이게 공개적으로 풍수지리를 반영하면 되고 비공개면 안 됩니까? 그리고요 2019년 1월 3일 유홍준 저에게 존경하는 분의 책 그분 책을 다 읽었어요. 그분이 뭐랬냐? 경복궁은 풍수지리상 흉지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 유홍준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요 저희 아버님 산소 쓸 때 저는 풍수지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산소가 물이 새거나 이러면 아버님 산소 이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이게 부모님 산소 쓸 때 한 번 이게 전문가한테 안 물어본 우리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물론 이게 이재명 대표 아버지처럼 무덤에다가 야 기자를 써가지고 문중에 해줬는데 돌을 묻었는데 이걸 또 이재명 대표는 확인하라고 살자라고 자기 막 무덤을 갖다가 주술로 막 자기를 이렇게 완전히 저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글자를 보니까 기자잖아. 기.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려고 문중에서 돌을 가지고 파묻었다니까 무덤에. 저는 이거는 주술이야. 이재명 대표 무덤에 기자 써가 한 거 이거는 주술 미신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수도나 관저를 정할 때 뒤에는 산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창덕궁을 지을 때 문은 어디로 내야 되고 어디로 이거 배사님수나 우리 집 살 때도 다 고려하잖아요. 이거 자문 정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여러 건축학자, 토목학자, 전문가 중에 자문 받은데 다른 것도 아니야. 근데 자문 정도 받은 거예요. 자, 박진영 교수님. 제가 황당해서 예. 제가 말씀 이게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개인의 영역의 일과 국가 공공의 일의 영역을 혼돈해서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개인 산소 하실 때는 풍수지리 보고 직원 뭐 10명씩 데려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 공공기관은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역할,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목적 이런 것들에 부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도 지을 때 풍수지리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배산임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나 국가 중앙에 있는가,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전했을 때 다른 공무원들은 얼마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요즘 집 살 때도 서정욱 변호사는 풍수지리 보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지하철이 얼마나 가까운가, 마트는 가까운가, 병원은 몇 개 있는가, 이래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경복궁도 그렇게 안 지었어요. 경복궁 그 지었던 사료들 한번 보세요. 무학대사 이야기, 그 다음에 하륜이라는 사람이 몇 군데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정도전, 정통 성리학과 실학을 공부한 정통 유학자는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한강에 저기 마포까지 얼마, 거리가 얼마인가, 이런 것까지 다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을 쌓았을 때 어디 산을 해서 방어막을 잘 칠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우선적으로 했죠. 풍수지리를 우선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그러면, 문제가. 서정욱 변호사한테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네.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논리대로라면 천공이 가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천공은요, 초등학교 중퇴고 전과를 보십시오. 천공은 이게 진정한 풍수지리학자가 아니에요. 제가 개인 생각은 사입입니다. 백재권 씨는 전통 풍수지리학자고. 자, 백재권 씨는 이게 대학 교수입니다. 그분을 대학 교수로 위촉한 대학은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명예가 완전히 뭐 사입이 추수학자를 교수로 영입할까요? 이분이 외대 교수입니다. 겸임 교수. 예, 겸임 교수도 교수로 위촉한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분이 석사 전문 박사입니다. 박사. 그리고 이게 제가 이분이 TV 출연한 거 보니까 MBN, TV조선, 채널A 방송이 안 놓은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방송사는 전부 이게 사입이 천공 같은 사람이 방송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네. 자, 이분은 아니, 전문가예요. 자, 그럼 이제 서정욱 예. 변호사 논리는 천공은 무식하니까 안 되고 사입이. 백재권 씨는 이렇게 학위까지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얘기는 들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대학에도 교수로 위촉하고 모든 방송사, 종편에서 타게 영입해가지고 방송을 하잖아요. 천공 같은 명의 방송국에 우리 앵커는 MBN이 앵커였지만 천공을 영입할 수는 없지만 백재권 교수는 불러서 MBN에서 계속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 MBN에서. 아, 그 MBN이 했는지 어쨌는지 예. 저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예.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서정욱 변호사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천공이 예. 거기 부지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왜 그게 명예훼손이 되죠? 그게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왜 명예훼손으로 이게 지금 기소가 됐거든요. 송치가 됐어요. 검찰에. 그러니까 그걸 무슨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거 천공이 안 왔잖아요. 안 온 거는 지금 현재는 맞거든요.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그 전제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전제니까 명예훼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했는데 명예훼손 될 거는 없잖아요. 저는 이게 천공이 와가지고 둘러봤다. 이러면 이게 잘못됐다 봐요. 근데 백재권 씨 자문을 받은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법률 자문하더라도 제처럼 이게 변호사한테 받으면 무죄인데 사입이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 받아 그게 문제죠. 천공이 왔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백재권 교수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김유정 의원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사입이 천공을 왜 조사 한 번도 안 합니까? 우리나라 과학 수사하는 경찰이 왜 한 번도 안 부르죠? 천공 안 부르고 요야무야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말이 많은 거죠. 이건 뭐냐 도대체.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라면 천공 아니고 백재권 씨인데 무슨 문제야 라고 김병민 최고위원처럼 얘기하려치면 처음부터 매우 공개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뤘어야지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 3월 15일 날 지금 뭐 여기를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천공인지 백재권인지가.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작년 연말에 12월에 이제 문제제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하고 부승찬 전 대변인은 고발당하고 수사받고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게 아무 무슨 문제냐 이렇게 해버리면 천공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시 윤한홍 의원이 이 이전 관련한 TF 그 단장이었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부단장 격으로 같이 차를 타고 갔다 왔다는 건데 그 두 사람의 출입 기록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명분이 갔다 왔다고 본인도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백재권 씨는 그 보안구역에 아무 출입 기록 없이 막 갔다 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 민간인이잖아요.
다 천공이 안 갔다는 증거 없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천공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백재권 씨는 얘기 안 한 거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사실은 천공이 아니었고 백재권 씨가 이쪽에 전문가고 해서 윤한홍 단장이랑 같이 이렇게 다녀와서 본 것이다 라고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맞는 거죠.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우리를 또 모함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고발하고 당당하게 막 맞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개월이 지났어요. 7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CCTV 확인해 보니까 7개월이나 걸렸습니까? 이거 확인하는데 그게 아니고 백재권 씨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국민 보고 믿으라는 건지 국민을 어떻게 무시하면 이런 얘기를 막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문제 없는 거다. 다 풍수 보고 하는 거다. 당당하다. 노무현 때 언제 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 공식적인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공식적으로 위촉해서 국책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논의하는 것과 출입 기록조차 없는 어떤 민간인을 감추다가 이제 와서 사실은 천공 아니고 백재권이었어 라고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 좀 팩트체크가 좀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 경찰이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경찰의 이 내용을 흘리면서 어떤 증거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천공이 아니고 백재건이다. 왜? 수염을 길렀기 때문에. 라고 하고 하는 게 지금 이 모든 거예요. 그럼 백재건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천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계속해서 김병민이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7개월 동안 CCTV를 이 관사 근처, 그리고 그 시간, 그날에 접근하는 그 접근 통로들, 도로에 있는 CCTV들을 확보해서 보면 바로 나올 일을 7개월 동안 질질 끌고 여기까지 왔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의심을 가집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백재근이면 백재근이라고 하는 CCTV를 보여주면 되지 않냐. 왜 이걸 안 보여주냐. 그런데 국방부를 뭐 압수수색을 하니 안 하니, 그리고 국방부가 협조를 하니 안 하니, 그 논쟁을 계속 부리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증거로, 무슨 이유로 백재근이라고 그 선수가 바꾸치게 됐냐. 그동안에 수영 기르고 풍수지리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수영 기른 전문가들 찾는다고 이때까지 7개월이나 걸렸냐? 백재건이 7개월 전부터 저렇게 수염을 길렀냐? 이런 의심을 계속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발표한 것처럼. 증거가 나온 것처럼. 원래 수염은 좀 길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오늘 한 글을 봤는데요. 뉴스타파 기자가 쓴 거네요. KBS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백재권 씨의 이름이 아주 낯익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1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심야 회동을 가진 사실을 보도했는데 당시 두 사람 회동에 제3의 인물인 역술가가 동석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뉴스타파는 문제 역술가가 누구인지 다각도로 취재했는데 취재 결과 동석한 역술가는 바로 백재권 씨였다. 다만 복수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백재권 씨 본인이 뉴스타파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탓에 당시 기사의 실명을 보도하지는 못했다. 바로 그 백재권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 관저 후보지를 보러 갔다는 것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술집 사장 녹취를 이렇게 적었는데 그 술집 사장이 그러니까 세 사람이지 그 점술가까지 해서 그 점술가는 이름이 뭐예요? 알았는데 까먹었어. 턱수염이 이렇게 나고 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턱수염은 원래 길렀던 것 같습니다. 문석 박사.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요. 정치적으로 해설을 하면요.
권력 그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해설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천공과 김건희가 한 편 먹고요. 그 다음에 백재근과 그 윤석열이 한 편 먹고요. 그래서 이 권력 무속에 있어서의 주도권도 권력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또 무슨 논리인가요? 자, 무속에 관련해 가지고 세 사람이 지금까지 등장합니다. 건진, 천공, 그다음에 백재근.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건지는 천공하고 한테 깝죽거리다가 날아가 버렸어 초기에. 그래서 이제 천공이 독보적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백재근이 등장을 했네. 그럼 백재근하고 천공하고 한판 붙겠네. 잘한다. 좋은 정권이다. 잘 놀고 들어있다. 풍수지리 많이 헤쳐먹고요. 그리고 맨날 전보고 하루하루 살고요. 지금 당장 이 다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빨리 가서 정부한테 물어봐, 백정한테 물어봐. 아유, 덩신들아. 이제 양 박사님 이야기나 이제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의 힌트를 보면 이런 이야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묘자리를 쓸 때 우리 뭐 서변이나 좀 집이 부유하다 이러면은 풍수질이나 하는 분들 한 사람 모시잖아요.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거든요.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7개월 동안 이 한 사람 백재권씨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신뢰가 안 가고 여러 사람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백재권 씨는 사주명리 전문가 쪽이지 풍수지리 전문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또 전공 분야가 또 달라요. 가깝다.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이 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수염 기른 사람이 많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서 또 어떤 유추가 되냐면은 이 윤석열 그 집단들이 공사 구별도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이분을 뭐 자문위원이라든가 TF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아니고 비공식인 비공인인 상태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또 연상이 되냐면요, 나토 갈 때 이원모 비서관 부인이 따라갑니다. 이 정권 자체의 실세들이 검찰을 할 때부터 특수부 검찰 시절부터 공사 구별이 안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백재권 씨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속하는 사람들과 가깝고 지내고 했던 그런 분들이 정권을 잡았다라는 저는 위험의식이 지금 더 크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백재권 씨가 만약에 그 자리를 갔다, 거기에 갔다라고 하면 그때 밝혔으면 될 것을 왜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매우 궁금한 일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그걸 잘했다고 이 정부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냐를 넘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편이니 이건 참 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21세기 맞나 싶고요. 더군다나 어떤 개인의 사적인 일도 아니고 말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얼마나 이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당시에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아 이건 아니다, 이전 안 된다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조심했었어야죠. 그렇게 국민들은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관저 문제로 이렇게 이 풍수 전문가들이 그냥 민간인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기록도 없이 드나들면서 보안 구역을 이렇게 하고 그걸 또 감추려고 했다는 거고 투명하지도 않았고 또 그리고 그 문제 제기한 쪽에 대해서 고발하고 야당 비난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라고 큰 소리 치고 공포 정치하면서 이렇게 왔다는 거에 대해서 더 정말 기가 막힐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말 이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 지금 1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서부터 해서 대통령이 담화문 한번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이 연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요. 취임 6개월 기자회견 한번 한 이후로는 외신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국민들에게 그 어떤 큰 문제들이 터져도 설명 한번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라도 정리를 해서 대통령이 담화문이건 기자회견 형식이건 간에 국민께 사죄할 부분은 사죄하고 이렇게 해야지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 장모 문제도요. 뭐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 아니라 서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2월에는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그 전주들이 일부 전주들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거 보고서는 봐라. 야당이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러면서 발표를 했다고요. 자, 입에 그 달콤한 거는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할 말 다 하면서 쓴소리 나오면은 침묵합니까?
그리고 좋은 얘기는 막 다 공개하고 본인들 막 입장하면서 듣기 싫은 얘기에서는 침묵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저희 패널도 앵커님 계시고 피디님들 8명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누가 본인의 은행 통장 잔고를 위조할 생각이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걸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것조차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네 차례나 349억을 그렇게 위조를 하고 사무소 위조를 하고 또 그중에 한 100억짜리를 법원에다가 위조 사무소 행사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게 대통령의 장모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1년 났는데 나 죽겠다, 약 먹겠다 이렇게 난동 부리고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왜 침묵합니까? 대통령 재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본인 재산 신고 한 부분이잖아요. 의원들은요, 공직자들은요, 와이프나 또 자녀들 재산 신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하거나 또는 다 이거 책임집니다. 그걸 의원의 일로 보는 것이고 공직자의 일로 보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재산 신고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일인 거잖아요. 이런 중대한 문제,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창피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삼라만상을 다 논평하시는 분이. 근데 그 이 김윤정 의원 말씀 한 개만 제가 좀 그 교정하고 가야 돼요. 예. 재산 신고 다 책임 안 져요. 김은혜 책임 안 지고요. 조수진 책임 안 졌어요. 그래서 뭐 아까 조수진 김은혜도 안, 우리 양문석 박사께서 경찰이 아직 정식으로 백제군이라고 발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이 어렵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청공이 갔냐 안 갔냐가 수사 영역이다.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게 저 김종대 전 의원, 부승찬 전 대변인, 한국일보 뭐 이렇게 지금 고발을 했지요. 예? 천공이 갔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천공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백재권 씨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이제 엄벌에 처해야 되고요. 엄벌? 처해야 되고요. 예. 제가요. 입증 책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입증 책임.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야, 서정욱이 밤마다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술 마시면서 국정을 논하더라. 이렇게 가짜뉴스를 터뜨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야? 예. 제가 여기 대통령실에 가서 술 먹으면서 국정을 논한다? 한 번도 없었어? 예. 이게 가짜뉴스 이런 걸 퍼뜨린다. 생각보다 실세가 아니네요? 예. 자. 아니, 정확하게 대답하고 한 번도 없었어. 없다니까요. 그럼. 자, 실세 아니네. 근데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문제는 그럼 이게 제가 입장해야 됩니까?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장해야 됩니까? 아니 김유정 의원님이 천공을 왜 소환 안 했냐는데 천공이 그 간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고한 사람을 그럼 김유정 의원이 갔다고 누가 떠들면 김유정 소환해가 조사해야 됩니까? 아 그럼 상식적으로 예. 이 사람을 벌을 주려면 예. 천공한테 당신 갔어 안 갔어? 라고 물어보는 거는 기본 아닌가요? 그거는 수사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라 이거예요. 아니 안 했다면 예. 그건 잘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 수사 상황을 아니, 천공에 그러니까. 대해서 뭐 핸드폰 수사를 했다는 말도 있고 안 했다는 예. 말도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안 했다면 그거는 잘한 거예요? 수사를 굳이 저는 천공은 이게 이름이 도용된 것뿐이잖아요. 천공이 그 갔다는 정황이 아무것도 없는데 부성찬이 한 거 아닙니까? 그냥 남용신 말만 듣고. 정황이 왜 없다고 보세요? 그때 자기가 화장실에서 참모 총장한테 들은 말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게 증거는 안 되잖아요. 아니, 남한테 들은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께서 엄벌에 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오히려 백재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만한 일이 사실 있었구나라는 게 드러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백재건도 없었고 천공도 없었고 아무렇지도 그런 일 자체가 없었는데 느닷없이 괴담이라고 하고 또 루머라고 하고 헛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로부터 7개월이 한참 지나서 실제로 수염 기른 사람이 그 현장에 나타났었다고 하는 사실은 밝혀졌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그 아니 그러니까 예, 제 말씀을 예. 한번 예, 여기
제가 그 사건이 터질 때 처음 스픽스에서 그때 저 앵커님께 뭐라 했습니까? 수염만 기르면 다 천공이냐? 나 천공 얼굴도 모른다 그랬죠, 제가. 지금 이게 천공 얼굴도 그 모를 거예요, 제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마스크 쓰고 수염만 좀 있으면. 백재권 씨가 수염을 기르고 나타났기 때문에 예. 천공으로 착각을 했는지 천공도 가고 백재권 씨도 갔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수염 기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본 것이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볼 거예요. 저는 서종욱 변호사가 오히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1%도 동의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승찬 전 대변인이나 또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면 맨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는 누가 오기는 왔어. 근데 천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부성찬 의원이나 김종대 뭐 여러 분 보면 자기는 이게 천공임을 확신한다고 제가 했던 걸로 메시지 기억이 나고요. 무슨 근거로 이게 천공이라고 확신했냐. 수염만 있으면 다 천공입니까? 우리나라에? 자, 그러니까 여기... 저는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재곤 교수하고 천공은 전혀 관계없는데 아니 왜 자꾸 천공 대신에 백치고는 게 똑같다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갔다 왔는데 우리는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인지 모르고 정교안 대표인 줄 알았던 거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그죠? 닮았네. 둘이 닮았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인 건데 닮은 사람 누가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속인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은 천공이라 단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경찰이 수사로서 천공을 밝혀내느냐 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면은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될 것은 무속인들이 왔느냐 안 왔느냐, 무속인들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했느냐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 대통령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말씀. 이제 자꾸 그 이제 이야기 계속 해야 될지 뭐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했어요. 천공이 왔냐 안 왔냐 이 문제를 받아서 누가 이야기를 했어? 김병민이 천공이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서정욱도 천공이라 했잖아. 천공이 아니잖아. 천공 OX 문제를 자기들은 풀었던 것이고요. 우리는 와 또 무슨 대통령 관저까지 저렇게 또 법사들 앞세워서 주술사들 앞세워서 나라를 이렇게 또 후지게 만드냐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미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 그리고 관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정욱의 그 아주 이 철저한 이 자기 의식 속에서의 대통령 부부 그 이 옹호하기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제 자체가 실제 본질을 깨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이 나라를 언제까지 점쟁이 나라로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은 국민들이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시청자들이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그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공이냐 아니냐라고 그 의제를 확 줄이면서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탁 던지자 바로 최고위원이라는 작자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제를 그 좁혀놓고 천공이냐 아니냐 그 진위 논란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놀랍다. 그리고 아주 테크니컬한 그 이 정치 그 기술을 보여준다. 박수. 짝짝짝. 그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상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주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리똥님이 이런 걸 주셨네요. 그러면 건축법에 풍수지리 넣으라고 하세요. 안 좋으면 허가 안 나게. 그러네요. 보리똥님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는데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님 TV 나오고 학위 있는 무속인은 믿을만하고 TV 안 나오고 학위 없으면 못 믿을 무속인이다는 무슨 논리입니까? 둘 다 같은 무속인 아닙니까?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은주님 국민은 천공인지 백재권인지 김어준인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을 입에 달고 살면서 왜 나란 일을 무속이든 풍수지리든 이런 것에 의존해서 결정했냐를 따져 묻는 겁니다. 본질 좀 흐리지 맙시다. 정확한 지적해 주셨네요. 이은주님께도 글래머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리님, 천공 의혹이 제기된 지 반년이 넘게 지났는데 천공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더니 왜 이제 와서 비슷한 흰수염에 백재곤 씨를 내세웁니까? 흰수염 가진 천공 대체할 사람 찾느라고 지금까지 7개월 걸린 겁니까? 물망님, 천공 인물 찾느라 얼마나 헤맸겠나? YJM님, 수염 기르는 시간이 필요했음. 예. 왜 국민들이 지금 천공이 아니라 백재곤 씨였다라고 얘기가 나와도 그것을 흔쾌히 믿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재곤이었다면 백재곤인지 아닌지 진작에 조사 시작했을 때 알았을 것 아닙니까? 왜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밝힙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데. 그리고 서종욱 변호사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왜 감춥니까? 손바닥에 왕자 쓴 게 떳떳하다면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일이지 왜 그걸 부끄러워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감추는 게 있다는 겁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왜 그리고 국민 앞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얘기해야 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으로 좀 돌아갑시다. 오늘 서종욱 변호사 때문에 제가 조금 흥분했어요. 나 서종욱 변호사 가끔 독특한 논리에 참 매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부분은 정말 놀랐어요. 근데 마지막 그 멘트는 저도 이게 전적 동의합니다. 하지마! 동의!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종욱 변호사, 김유정 의원. 서종욱 변호사 계속 열심히 싸워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양문석 박사, 민주진영 박진영, 건투하십시오. 고맙습니다.